상가를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은 가장 큰 피해 사례들이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상가를 분양 받았는데 임대차가 임차가 맞춰지지 않았을 때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피해로 다가와요. 보통 상가를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 임차로 얻어지는 수익, 임차 수익을 기대하고서 이제 상가를 분양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실로 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좀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도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선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이런 주택하고 달리 분양가가 조금 괜찮다 싶은 데는 분양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기본 뭐 6억에서 뭐 10억 사이 요 정도 이제 상가 그냥 일반 경기도권에서 뭐 서울 중심 상가로 들어가면 더 비싸죠. 이 정도 하는데 보통 이제 상가 임대차 수익에 대한 매력을 이제 느끼시는 이제 어르신들 노후 준비라고 해가지고선 막 본인의 퇴직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서 이제 상가를 분양 받으시는데 선분양이다 보니까 지어지기 전에 상가를 분양을 받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분양 받고 나서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일단 상가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게는 90%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고 뭐 조금 자금이 딸리시는 분들은 뭐 70% 80%까지 이제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죠. 뭐 6억, 뭐 저렴한 6억짜리 상가 하나 대출 받아도 뭐 50%만 받아도 3억 대출 받으시는 거고 뭐 70% 받는다. 그럼 막 4억 넘어가는 거죠, 대출금이. 그러면은 이자가 아무리 싸더라도 뭐 2% 3%대짜리는 없잖아요. 그럼 뭐 3% 4% 많게는 5%대까지 이제 이자를 이제 받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억만 대출을 받아도 5억짜리를 받아도 한 1년 내는 이자만 거의 2,500만원 정도 되고 이거를 월로 쪼개면은 이자만 나가는 것만 뭐 100만원 거기다 원금까지 하면은 뭐 우습게 그냥 300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출 상환 기간도 그렇게 길게 주택처럼 길게 되지가 않으니까 한 달 내야 되는 원리금 자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원리금 자체가 보통 뭐 300원 우습고 400, 500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분양할 당시에는 이제 풀어주죠.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 상가의 임대 수익이 임대료를 얼마 받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300, 400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과장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돼서 얘기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선 과장되게 왜 나한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보통 뭐 6억짜리 상가 수익률 3%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해도 3% 본다고 하면은 뭐 180, 200 이 정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양 평수가 몇 평이냐? 10평 정도예요, 이게. 왜냐면 상가를 크게 뽑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크게 뽑을수록 분양할 수 있는 상가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10평 정도에 200 정도, 300 정도 받을 걸 생각하고서 하는데 이게 막상 분양이 되고 그 상권이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들어가요. 딱 건물 지어지자마자 모든 게 만실이 돼서 상권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런 상권이 세상에 없어요. 요 근래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뭐 1년 2년 때에는 막 상권이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 붐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왔다가 막상 뭐 1년 2년 지난 다음에 상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활성화가 요금 64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활성화가 안 되면은 처음 이제 입주 당시에 들어왔던 업체들이 나가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공실로 남게 되는 거고 입주 당시부터 상가 임대차가 맞아지지 않은 거는 그야말로 이제 지옥을 맛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 입주를 하고 등기가 떨어지 건설이 되고 준공 검사를 받고 입주
딱 된 이후부터는 솔직히 이제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분양사 다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분양자.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된 이후로부터 내가 책임지는 건데, 공실이 길어질수록 피가 마르는 거죠. 그냥 생돈 300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상가 건물에서. 거기다 세금 나오고. 예. 이게 말로처럼 커버가 안 되고, 임대료를 맞추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가를 보통 건물을 이렇게 프라자 상가라던가 큰 막 주택 상가 등을 이렇게 했을 때 상가를 한 개만 짓지가 않아요. 진짜 기본 한 20개, 30개, 40개 막 많게는 100개까지 전화야지 수익들을 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짓는데, 아무리 상가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상가 50개, 60개 만실 채우는 게 쉽습니까?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상가들도 빠지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임차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설사 임차를 맞았다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 10평에서 임대료 250, 300 내고선 수익 낼 수 있는 업종 자체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럴 업종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10평 가지고서. 그럼 뭐냐, 그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이제 상가 주한테 전가가 되는 겁니다. 본인은 임대 수익을 위해서, 욕심이라고 하면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상가를 분양받았지만은, 그 상가를 하나 갖고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완전히 노후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박살이 나는 거예요. 50대 후반, 60대, 70대인 분들이 근로소득으로서 300만원 이상 받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300이라는 돈이 그냥 생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재산상으로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보료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재산은 많은 거예요. 부채도 자산이라고, 자산 자체는 엄청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후 준비하려고 상가 하나 분양 받은 게 그야말로 노후에 나의 목을 이렇게 사로잡는 이런 목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소연을 해도 딱히 방법이 없어요. 이 이자를 안 내서 차라리 경매를 나가는 게, 털어버리는 게 그나마 마음의 짐은 덜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주택도 남아돌죠. 상가 엄청 남아돌고 있어요. 새로 지은 상가 그냥 뭐 임차 맞춰드립니다, 매매합니다라는 그 표만 딱지만 덕지덕지 붙여서 유리창 청소도 안 해서 먼지 뿌옇게 맺어있는 이런 상가들 진짜 어딜 가든 간에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상가 공실 위험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분양을 받을 때 정말 주의하세요. 내가 여유자금, 내가 대출을, 내가 커버가, 내가 공실이 났을 때 커버가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받고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대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서 이거 괜히 한번 네 명이로 등기했다가는 완전히 진짜 인생 발목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받을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점, 공실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나서 상가에 대한 분양을 받으세요. 그래서 상가 분양받을 때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 그냥 뭐 여가구 가깝다고 해서, 또는 여기 상권 좋다라는 말에 그냥 무심코 그냥 받아버리셨다가 정말로 인생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상가에 대해서 분양받으실 때 항상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공실에 대한 위험, 그리고 투자 금액이 일정 금액 있어야 된다,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점 주의하시면서 상가 분양 받으시고, 상가 분양 받으실 때 꼭 상의하고 받으세요. 예.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커질지에 대한 것도 예측이 가능하시고, 혹여나 공실이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이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상가 공실로
피해받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활성될 수 있도록 저도 아주 진심 어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